자, 이제 개장이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뉴스타 유창희 대표도 함께 가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또 전략 잡아야 되니까 네.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? 오늘은 뭐 대부분 추격 아닌가요? 그렇죠. 추격이죠. 미국 시장이 뭐 폭등세로 마감을 했고 네. 특히 미국의 그 빅테크 종목군들이 상위권 종목군들이 거의 10%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어요. 애플이 9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테슬라, 뭐 아펠바이 같은 경우도 7% 이상 상승을 보여줬죠. 뭐 시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고요. 그러면 저는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좀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어요. 거기다 코로나 봉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장주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. 지금 어찌되었든 반등기에 놓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긴 아니지만 좀 못 올라간 게 성장주고요. 그나마도 이제 일부 성장주들이 지난주 후반 혹은 이번 주부터 좀 반짝이기 시작을 했는데 CP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면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당분간, 그러니까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면 그 레벨업은 이런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성장주라면 뭐 네이버,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인데 뭐 실적 나쁘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메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. 미국 증시는 어제 하루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 안 좋았는데 메타는 좋았는데 메타가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비용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지금 동시효과부터 이미 뭐 네이버 카카오는 벌써 7% 8% 정도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장중 눌림목 혹은 뭐 오늘 비록 공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저는 이번 상승장이 목표가를 정해놓기보다는 상승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보유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추격 쪽으로 뭐 시장이 변했으니까 네.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. 네. 네. 순응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겠군요. 다음 주. 다음 주.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. 네.